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윤수원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저와 함께 리듬 앤 템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여러분들 골프를 치시면서 스윙에 리듬이 좋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아마추어 분들은 무조건 조금 빠른 스윙들을 보면 저 사람 리듬 별로 안 좋다. 그리고 조금 느린 스윙을 보면 저 사람 리듬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건 잘못된 겁니다. 좋은 리듬은 일정 구간에서 아주 빨라지거나 혹은 아주 느려지는 그런 좀 한쪽에 치우치는 리듬이 안 좋은 리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좋은 리듬은 어떤 구간에서도 일정하고 여유 있는 리듬을 가지고 스윙하는 그런 리듬 앤 템포를 보고 좋은 리듬 앤 템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좋은 리듬 앤 템포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?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도요, 귀에 이어폰을 끼고 연습하는 모습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.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그 소리가 하나, 둘, 셋 이렇게 나는 그 템포 머신 같은 것을 귀에 꽂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것처럼 항상 일정한 리듬과 템포를 가지기 위해서 프로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리듬과 템포의 연습 방법은 하나, 둘, 셋에 공을 치는 하나, 둘, 셋에 공을 치는 리듬을 많이 그 권유를 해드리는데요. 연습 방법 중에 하나로 어드레스를 하셔서 왼쪽 다리를 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다시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아마추어 골퍼들이 하는 리듬과 템포의 오류 중에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오류는요, 천천히 시작하셨다가 이렇게 빨리 치시는, 여기서 정말 천천히 올라가셔서 이렇게 되면 스윙의 파워 자체도 올라가서 여유 있게 끌어내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감소된 헤드 스피드를 갖고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백스윙 때 엄청 빠르게 가셨다가 공을 칠 때는 정작 힘 없이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습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좀 더 본인에게 맞는 알맞은 리듬과 템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이런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리듬 앤 템포, 여유 있는 탑 오브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. 또 왼쪽 발을 밟으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도 왼쪽으로 확실히 이동을 하시면서 안정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좋은 리듬과 템포는 일정한 샷을 보내는 능력을 길러주는데요. 여러분도 오늘부터 연습장에서 리듬과 템포를 연습해서 좀 더 좋은 샷 만드시기 바랍니다.